2009년도 12월에 SM5 임프레시언 엘리트 크로스버를 신차로 구매해서 2009년 12월부터 지금 현재 2024년 6월까지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.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15년, 만 15년으로 채우게 됩니다. 2009년식 SM5 임프레션 엘리 익스클루시브를 타면서 느낀 점은 이 차는 정말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우선 디자인 면에서 봤을 때도 15년 된 차인데 크게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고장난 게 핸들 고압 호스가 터져가지고 교체한 거. 지금 15년째 타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그런 거 같아. 아니, 10년 전이 아니라 5년 전에. 그래서 한 30만원인가 주고 교체한 거 같고. 그 다음에 이 차가 엔진 오일이 잘 새더라고요. 제 차가. 그래서 엔진 오일을 누유되는 거 잡는다고 한 35만원 들은 거 같고. 그거 말고는 고장이 없었습니다. 핸들 고압 호스 그리고 엔진 오일. 근데 핸들 고압 호스가 터진 이유는 제가 좁은 도로에서 유턴을 자주 했어요. 그래서 차량의 뒤태를 봐도 잘 빠졌어요. 그리고 타이어도 벤투스 S1 모블 2 플러스 215-55ZR17-94W 좀 좋은 타이어예요. 한국 타이어인데 벤투스 노블 하면은 S1 노블 하면 좋은 잘못해요. 그리고 차 상태도 전혀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어요. 깨끗하죠? 잘 탔어요. 보장면도 정말 차는 없어요. 차 이유가 있어요. 할머니들이 제가 주차해 놓으면 많이 긁고 갔어요. 이런 데 그래서 통으로 갈아가지고 최근에 갈았거든요. 그래서 깨끗하고요. 이 제논 헤드램프가 엄청 밝아요.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는 후진할 때 거울이 아래로 덮여요. 그래서 주차 라인이 잘 보입니다. 엄청 편하고.